금일 그 131회 정보통신기술사 출제 계획 및 분석, 그리고 준비 방법,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131회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지난번 129회 대비해서 이 출제 기준을 굉장히 그 많이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문제 또한 뭐 좀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칭되는 세부 항목하고 출제 기준, 그러니까 그 제가 분석한 내용, 우리가 분석한 내용하고는 일부 뭐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뭐 앞서 좀 이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해설지 또한 뭐 100% 이게 다 뭐 정답이다 라고 뭐 꼭 하기보다는 정답에 가까운 뭐 최소한 그래도 뭐 한 15점 이상의 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 해설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본인들의 어떤 그 그 내용이나 또는 답안 쓰신 게 꼭 틀렸다라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결과를 기다려보고 또 좋은 그 점수를 획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그 근본 그 출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출제 기준은 22년도부터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21년 이전, 그러니까 22년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과 그 기술적인 부분이, 뭐 물론 이제 여기도 기술적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좀 더 비율적으로 많았다고 치면, 그 2022년 말, 22년도 그 말부터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개정을 하고 나서는 그 기술적인 문제에 좀 치우치다가 22년 하반기 이후로 현장 실무, 즉 뭐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리고 법규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율적으로 보면 그 여기 보시면 지금 엔지니어링 설비 실무가 25%예요. 엔지니어링 설비 실무가 25%이기 때문에 이 다른 분야에 대비해서 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세부적으로 좀 보겠지만 엔지니어링 설비 실무 이 항목이 이 통신망과 시스템 요소 기술에 대한 내용을 일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종합적 그런 응용 문제에 좀 가까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개정이 되고 난 뒤에 22년 상반기에는 좀 굉장히 그 정보통신 기술사다운 문제가 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좀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뒤로 점차적으로 이 각 분야에 대해서 평준화되어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 이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이 과거에 이제 통신 이론에서부터 법규 및 정책에 관련된 분야에서 이 정보통신 이론에서 통신망 기술, 그리고 시스템 요소 기술, 엔지니어링 설비 실무, 법규 및 기술 기준, 이렇게 개정이 됐었고요. 이게 22년 이후입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보면 이 정보통신사의 직무 내용과 뭐 시험 과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정보통신 이론 측면에서는 이 세부 항목이 이 통신 시스템 구성 그리고 통신 품질 및 성능, 신호 해석 쭉 내려가서 인터넷 통신까지 그 세부 항목별로 세세 항목에 대해서 출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여기서 출제된 모습을 보면 인터넷 통신, OSI 7 레이어, TCP 이 부분이 출제되었었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그 기본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기사급 문제였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나왔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역 확산 통신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동선 케이블 관련된 선로 특성 관련된 문제 출제되었죠. 그래서 이 정보통신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출제 기준에 맞춰서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 또한 뭐 제가 멘토반 강의를 했었지만 멘토반에서 다 다루었었고 또 본 학원에서도 수업 시간에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다음 보시면 통신망 기술에 대한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 통신망 기술에 대한 출제 기준으로 보면 유선 통신망 기술에서부터 이 IoT 통신망 기술인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마찬가지로 유선 통신망에서 또 똑같이 세븐 레이어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위성 통신망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6G가 되는 내용 이 문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아마 다 다루었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아마 스터디를 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인지를 하시고 다 스터디를 했던 부분일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출제 기준 세세 항목에 나와 있는 데 근거해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시스템 요소 장비 장치 관련된 기술입니다. 이 출제 기준상에서. 여기서 보면 무선 맨 관련된 거, 와이파이 관련된 거 출제되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나왔었죠. 그리고 사실 뭐 이동통신 관련해서는 근본에 5G 관련 특화망이 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했었는데 연속 저번에 2회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넘어가서 건축물 통신 설비 시스템 건축물 공동수신 설비 구내방송 비상방송 재난방송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핵심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근본에도 마찬가지로 이 건축물 통신 설비 시스템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방송 기자재 관련된 거 나중에 법령과 융합해서 출제된 문제죠. 그리고 융합 시스템에 있어서 좀 융합 서비스 할 수 있는 도로 관련된 내용 뒤에 좀 더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스템 요소 기술에 대한 내용은 출제된 문제를 토대로 보면 이렇게 그 세세 항목에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에서 필요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설비 실무 분야입니다. 엔지니어링 설비 실무 분야에서 보면 이 분야는 보시다시피 1번부터 11번까지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기준의 비율상으로도 엔지니어링 설비 실무 항목이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반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설계감리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다. 22년 개정된 이후의 내용은 이렇게 비율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업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설계감리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계속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설계 감리 관련된 문제가 아홉 문제가 나왔었고요. 서른한 문제 중에 아홉 문제면 거의 그 30%에 육박하고 있죠. 비율대로 나온 거예요. 거의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융합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시스템 요소 기술이나 통신망 관련된 기술 거기서의 내용과 그 내용을 일부 알아야 이 엔지니어링 실무 내용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알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에 현업에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문제도 있지만 배포해드려요. 배포해드리는 그런 자료, 배포해드리는 자료가 계속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되고 또 업데이트가 되고 이 법규라든지 엔지니어링 기술 기준 이런 것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 개정이 되거든요. 특히 주시해야 될 게 개정되는 분야와 개정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 해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응용을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문제 나온 걸 보면 거의 개정되거나 개정될 계획인 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다 출제되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초고속 정보통신 그거 이번에 제가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멘토만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출제됐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그게 안 나왔거든요. 그 이번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될 걸로 예상을 했었고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군의 정보통신 선로설비 관련된 부분 등등 그러한 부분들은 현업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또 개정이 되고 있고 기술 기준은 항상 변화와 발전 속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느냐 또는 공부를 했느냐 그것을 이제 평가자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지침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전원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 시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인터넷 구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건축물 정보통신 이런 부분들은 현업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스터디를 하고 현업에서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에서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물론 뭐 정답지가 없는 이상 100%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답과 맞을 수는 없겠지만 내재화가 돼 있었고 차별적인 요소를 평소에 스터디를 했었다면 충분히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랜 설계하는 부분 있죠. 그리고 전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스마트 시티 정보통신 설비 구축 실무에 관련된 재난 감지 경보 설비에 관련된 거, 안전 관리 설비에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안전 관리 설비에 관련된 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 사고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 관련된 문제는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멘토반에서 예측을 했었고 자료 유인물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상 음원 감지 시스템 그런 것들은 이미 자료가 되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측을 했었죠. 정보통신과 안전에 관련된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출제될 걸로 예상을 했었고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전원 설비와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ATS가 종래의 기술이었다면 사실 그 무중단 절체되는 기술은 최근에 2017년, 16년 이후에 점점 발전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통상적인 거는 ATS고 그와 관련된 현재 그 ICT 그리고 IDC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스터디를 했다면 충분히 기본적인 거는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 부분에서 또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가서 항목별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규 및 기술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로 출제 기준이. 출제 기준 다섯 번째를 보시면 정보통신 관련 법령, 그리고 정보통신 공사 관련 기술 기준, 정보 건축물 정보통신 관련 기준, 그리고 정보통신 실무 관련 각종 규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여기에 대한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 각각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 출제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정보통신공사 강립 품셈 나왔죠. 이 한 항목에 대해서 연달아 두 개가 여기 다 나왔어요. 정보통신공사 강립 표준 품셈, 방송통신기사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이 두 문제가 다 나왔죠. 사실 이 한 세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연달아 이렇게 나오기는 힘든데 어쨌든 여기 다 나왔고, 동번 관련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에 대한 문제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위험성 평가 관련된 문제 나왔죠. 그리고 법령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 또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엔지니어링과 법령에 관련된 문제가 사실 15%지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감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난번 차수에 출제자분들과 이번 출제자분들이 거의 중복되는 분들이 많지 않았나 라는 감이 이제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출제의 그 빈도나 내용으로 보면 이 출제의 기준에 부합하게 프로테이션의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여기도 보면 내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내외.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그 정보통신 기술사에 맞는 문제들이 적합하게 많이 출제가 되었고 충분히 멘토반 등등 어떤 그 학습을 통해서 스터디를 하셨다면, 그리고 나눠준 부가자료 유인물 여기에 정답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스터디를 하셨으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합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감히 드려보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앞서 출제 기준에 맞게 저희가 강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매칭을 해서 문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이론 부분. 사실 아까 정보통신이론에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서 분류한 것은 극히 이론적인 것을 우선 통신으로 분류를 했고요. 정보통신이론에서 좀 융합이나 시스템 요소기술과 접목 융합되는 것들은 시스템 요소기술적으로 좀 피드백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직접 대역 확산, 아까 보시면 아까 DS 관련된 문제, 출제 기준에 있던 문제 나왔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 그 학습을 하셨다면 이거는 생소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과거 2000년대에 그 한창 개발을 하면서 그 기술적으로 유행이었다가 UWB 관련된 또 DS 그리고 이동통신의 CDMA 뭐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쓰이다가 안 쓰이다가 최근에 UWB나 DS가 어떤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단말기에서의 응용 기술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개발 연구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역 확산 관련된 거나 UWB 문제가 한 회에 걸러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이런 문제들은 한 회에 걸러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측은 했었죠. UWB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 지난번에 회차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안 나왔었고 이번 회차에는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밑에 나왔지만 어쨌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UWB와 함께 스터디를 했어야 됐고 같은 맥락에서의 어떤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이렇게 보시면 밑에 부분은 이까지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과목상의 어떤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와 관련된 출제 기준에서의 매칭되는 부분은 우측에 보시는 부분하고 같고,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매칭되는 부분을 좀 나열을 했으니까, 제가 앞서 그 표현해 드렸던, 사실 제가 앞에 그 색깔까지 다 칠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매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앞서 그 본 거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무엇이 나올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9회차 나왔었고 131회차 나왔죠. 그럼 132회차에는 아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예측이 됩니다. 아, 앞서 이 내용과 앞선 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제가 129회 때 분명히 그때 아마 설명할 때도 얘기했고 멘토반 하면서도 여러 얘기를 말씀드린 문제들이 대다수 많이 출제되었어요. 여기 멘토반 지금 계시겠지만 뭐 직접 여쭤보셔도 되고 그 지금 현재 멘토반에 그 올라가 있는 보조자료 별도로 유인물로 드린 자료 내에서 뭐 거의 다 출제가 다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자 다음을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보면 지금 일곱 문제입니다. 이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지난번에도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가 통신망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에 관련된 문제들이 정보 기술과 융합을 해서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엔지니어링 관련 문제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뭐 그 다음이 무선 뭐 등등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골고루 나오는 측면에서 이해는 하되 여기에 지금 네트워크 관련 문제가 다수 출제된 내용이고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OSI 7A TCP/IP 레이어 요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다음에 재복구센터 PRO RTO 요것도 우리가 항상 지난번 시험에도 재난 관련된 문제 나왔었고 지금 아마 3회 연속 계속 재난 관련된 문제는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재난 관련된 문제에서 학습을 해야 될 게 항상 그 RTO 그리고 PRO죠. 아 RPO죠. 왜냐하면 거기에도 항상 그 언제 그 네 가지가 있죠. 핫사이트, 뭐 웜사이트 뭐 그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이 정보통신망을 구성을 할 것인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RPO하고 RTO 같은 경우에는 그 재난에 관련된 통신망을 스터디를 하셨다면 충분히 이제 쓸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TVWS를 보시면 TVWS는 멘토반 교재에 핵심 예상 문제라고 나와 있었죠. 요거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어쨌든 예상한 대로 나왔고요. 자, 비상전원 설비 중 ATS하고 CTTS. ATS는 뭐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CTTS는 무중단 절제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18년 이후부터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기존에 그 절제가 딱 일어나면 깜빡 끊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UPS가 또 같이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전원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UPS가 또 문제가 생기면 전원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을 IDC의 전원 설비를 구축할 때 필요하고 설계가 그에 대해서 기술사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최근 추세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실 CTTS는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전원 설비를 직접 설계하지 않았으면은 ATS는 기본적으로 아마 하셨을 거고 이 절제되는 부분. 이 절체될 때 깜빡 죽을 거다. 그것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답안 쓸 때는 ATS를 쓰고 CTTS는 이 영어로 추정을 해서 쓸 수도 있어요. Closed Transition, Transition Transport Switch이기 때문에 이 추정을 해서 뭐라도 쓰셨으면 최소한 그래도 5점 이상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통신소는 동케이블, 요거 카테고리 5, 6,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6A로 그 군내 전송, 군내 그 선로 설비 관련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 개정된 상황 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연관이 있었다면 아마 그 스터디를 했을 거고, 뭐 제가 멘토반 수업 시간에도
별도로 강의를 했고 아마 나눠드렸을 거예요. 물론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겠죠. 이 크로스토크에 대해서는 이 충분히 이 유선 쪽에 스터디를 하셨다면 또 이론적으로 썰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동케이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쓸 수 있었다면 충분히 이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다음 네트워크 설계 강의 쪽 보면 요거는 문제가 길지만 쓰셨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생각보다 쉬운 문제예요, 이게. 1층, 2층 100명 근무하고 20명 뭘 설계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성도 그리라고 한 거예요. 그 네트워크 구성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네트워크 구성도에서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생각할 수 있죠. 그럼 1층, 2층 나누고 그걸 통해서 연결도 그리고 이렇게 이 문제에서 나온 대로 요구 한 대로 써주면 되거든요. 그려주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네트워크 구성도 설계할 때 확인해야 될 점, 고려해야 될 점, 설계 고려사항 써주고 설계 내역서, 설계 내역서는 뭡니까? 품명, 그리고 규격, 단가, 수량, 합계, 고기 기본이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거, 그럼 방화벽 몇 개, 스위치 몇 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시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굉장히 그 문제는 길지만 아주 그 좋은 문제죠. 점수를 받기에. 다음 네트워크 관련 주소 이것도 보시면 호스트가 30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점수 받기에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 멘토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를 했었죠. 네트워크 설계 관련된 문제 이번에 나올 것 같다. 왜냐? 2회 이래로 안 나왔어요. 근데 중요하거든요. IP 설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로 설계하는 거 우리 모의고사 자체 모의고사에서 제가 출제를 했었고 그거를 통해서 스터디를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게 30개니까 32개가 돼서 2를 빼면 2의 5승이죠. 8비트에서 3개 비트를 망 할당하고 네트워크 아이디로 할당하고 나머지 호스트는 5개로 할당을 해서 그럼 2의 5승이니까 32개에서 자체 거하고 브로드캐스트 빼면은 32개 빼기 2를 하면 30개죠. 그게 네트워크가 2의 3승이니까 8개의 네트워크에서 30개가 리스트가 쭉 나오겠죠. 이거는 한번 풀어보셨으면은 이것도 따먹을 수 있는 문제예요. 속된 말로. 아주 그 사실 멘토반에서 전부 다 다루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기본칙과 구성 요소 요거 제가 시험 전날에 카톡으로 올려드렸죠.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예상 적중했잖아요. 그죠? 멘토가 맞죠? 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왜냐하면 6월 달에 정부에서 지금 제로 트러스트 가지고 발표도 하고 저기 세미나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민간 쪽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관심 있게 지금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느꼈고 저도 그걸 봤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이번에 꼭 나올 것 같다라는 예감이 있었고 역시나 적중을 했죠. 자 그다음에 OTS. OTS는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시크릿인데 이건 정보 보안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정보 보안에 관련된 거는 사실 그 기밀성, 가용성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때까지는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묻는 문제죠.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틀을 약간 변형해서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내진 않거든요. 같은 문제를 그럼 내더라도 다른 거하고 융합을 시켜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정보 보안 문제도 기밀성과 가용성의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계속 그렇게 세부적인 기술을 묻다가 운용적인 것을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유형을 다르게 해서 이제 보안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다음번에는 보안에서 그렇게 이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장 신기술인데요. 사실 뭐 신기술이라고 분류는 했지만 아닐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아, 난 다른 생각일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해석의 차이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준비한 내용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UWB에 관련된 문제, 임펄스 라디오하고 캐리어 방식에 대한 설명. 요거는 뭐 세부적인 기출 문제에 풀이한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되, 여기서는 어쨌든 임펄스 라디오 방식과 캐리어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UWB 문제는 지난번 회차에 나왔었고요. 한번 걸러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문제예요. 이 보면은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올 만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 3회차에 걸러서 나올 만한 문제가 있고, 옛날 문제라도 지금 나올 만한 문제가 있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좀 뭐 참고로 저희 멘토반에서는 계속 짚어드리고 있고, 스터디를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서 하면 시간 대비 점수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세부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정보통신망 관리 방안,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VPP 관련된 내용, 그리고 OWC 표준기술에 정의된 라이파이, 그리고 OCC에 대한 각각의 수신기. 라이파이 문제는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라이파이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은 했었고, 어쨌든 네 가지에 대해서는 뭐 약간 신기술적인 요소가 있으면서 융합적인 요소로 해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풀이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동통신 넘어가 보면, 자, 여기 6G 관련된 NTN 기술, 이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5G의 특화만 관련된 문제, 6G 관련된 문제 반드시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었고 나왔죠. 그리고 6G 관련된 NTN 관련된 문제는 저궤도 위성과 접목을 하고, 그 목표 기술이 뭔지, 목표치가 뭔지, 그 전체적인 6가지, 지능형까지 포함하면 7가지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이 NTN 관련에 대해서 충분히 한 페이지짜리로 적을 수 있는 문제였죠. 테라헤르츠 주파수 특징. 자, 요것도 멘토반 교재에 있죠. 테라헤르츠 관련된 내용, 이론, 그리고 전송할 때 어떤 형태로 전송을 해야 된다, 두 가지 방식, 그리고 테라헤르츠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테라헤르츠가 이것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왜냐하면 6G에 관련된 문제죠. 6G에 점점 주파수가 높아가고 있고, 테라헤르츠 관련된 기술도 6G에 들어가기 때문에 밀리미터파 문제가 계속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밀리미터파 문제 또 나올기에는 약하게 보였죠. 그럼 테라헤르츠 문제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었고, 아니야 다를까 나온 문제였고요. 주파수 채배기는 정보통신 기술사 공부를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뭐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아셨으면 적을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 2.4GHz 출력, 요거 기준치, 그리고 RF 신호, 인체에 미치는 영향, SAW 관련된 거, 기준치, 수백 미리와트 관련된 거, 어쨌든 그런 것들은 ISM 대역에서는 이 전파법 기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스터디를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KPS 관련 문제. 자, 이것도 멘토가 계시지만 제가 KPS 문제 분명히 나올 것 같다,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KPS 문제가 지난번에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 KPS 사업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예측을 했었는데. 그럼 다음 차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많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카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위치 정보 관련된 GPS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 위치 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1회에 1개 또는 3개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KPS 문제는 안 나왔었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KPS 관련된 내용은 시중에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RFP 뜰 때도 비공개로 떴어요. 비공개로 떴고, 저는 그걸 입수를 했고, 비공개 내용의 일부 보안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제 멘토반에 공유를 했고, 그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딱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 GPS 관련된 내용 적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관련된 내용 KPS 적었으면 이것도 따먹는 문제죠. 왜냐, 막상 KPS 알고 있지만 적으라 그러면 못 적어요. 왜냐, 그 세부 내용은 비공개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참고로 그 멘토방 교재에 보시면 자료 돼 있고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EMP 발생을 위한 EMP에 대한 보고 기술, 이거는 전통적인 문제죠. 사실 전통적인 문제이면서 최근에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어떤 군이나 정부 기관의 건물을 지을 때 그 방어 건물로 설계를 하고 방어 건물로 짓는 사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옛날에 좀 유행했다가 지금 안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MP에 대한 보호 기술, 사실 EMC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측을 했었는데 EMC 문제가 아닌 EMP 문제가 나왔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 EMC 바로 다음이 EMP였잖아요. 그래서 EMC 문제 스터디를 하면서 EMP까지 같이 이렇게 그래도 섭렵을 하셨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였다고 예상이 되고요. 다음 위성통신 보면, 자, 위성통신도 적외도 문제, 이것도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사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핸드오브 관련된 문제나 채널 모델 관련된 문제, 그런 것들은 약간 허를 찌르는 문제였지만 그래도 통신을 했다 그러면 채널 모델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핸드오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안 하셨어도 이 적외도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이 각각의 개별적 기술적 특징을 쓸 수 있었다면 뭉쳐서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문제,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어느 정도 맞게 쓰시면 기출문제보다는 점수를 더 받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라도 이 단어를 하나하나 꿰뚫어서 체크를 하면서 쓰셨다면 충분히 그 어떤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인데요. 자, 요 문제들은 보시면 설계감리 문제입니다. 일종의 엔지니어링 법규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보십시오. 여덟 문제죠. 아까 앞에 설계감리 한 문제 중복되는 거 있었다 치면 아홉 문제입니다. 지난 129회차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 그때 올려드린 자료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설계감리 문제 아홉 문제 나왔었습니다. 똑같이. 지금 거의 유사하게 문항서로 보면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설계감리와 관련된 문제, 특히 엔지니어링과 법제도 관련된 문제가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정보통신기술사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정보통신기술사가 현업에서 하고 있는 현재의 일이 엔지니어링과 설계감리, 감리 일이 제일 많아요. 실무 실제 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걸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비율적으로도 25%예요. 그리고 문항도 11번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1번까지에서 각각의 또 해당되는 것들이 시스템 요소 기술, 통신망 기술에 다 중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걸 묻는 거는, 아까 앞서 묻는 거는 기술적이고 이론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묻는 거는 법령을 제외하고는 실제 설계를 하고 쓸 수 있는 문제고요. 이 법령은 법을 알아야 그 기술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과 규정을 아느냐. 특히 문제가 나올 때는요. 많이 쓰이는 법령 관련 그리고 개정된 법령, 이 두 가지 위주로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하실 때도, 그래서 저희 멘토반에서는 아마 진행을 드리면서도 법령 개정된 거를 집중적으로 아마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스터디를 그래도 나름 반복적으로 하셨다면 이렇게 좋은 또 점수를 얻지 않을까.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렇게 나와 있는 드리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들이 거꾸로 나오고 있다. 문제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과거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개정 전 21년 이전만 해도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무선 공학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통신 이론에 관련된 문제도 뭐 드물기는 했지만 나오면 그래도 뭐 써야 되고 샤넌의 정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빈도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추세는 자 이런 부분들 뭐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자료만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다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더라도 내가 그냥 간과했거나 그냥 흘려넘겼거나 이랬기 때문에 아마 못 쓰면 못 썼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는 아 그거 어디서 봤는데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랬다면 충분히 그 이 추세적인 출제 경향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도전할 만하다. 이번에 혹시 잘못 보셨다면 그렇게 좀 말씀과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보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법규 및 기술 기준. 자 이번에 2023년 6월에 개정된 게 나왔죠. 그거 제가 카톡으로도 드리고 수업 시간에 드리고 계속 알려드렸어요. 교재 업데이트 해드렸고 그리고 작년에 예고 법령이 나왔고요. 시행 법령이 올해 된 거예요. 6월 27일부로 따끈따끈한 게 떴어요. 뜨자마자 그걸 이제 공지를 했고 분명히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고 나왔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예측할 수 있는 거는 홈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이게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계속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 뭐가 개정돼서 바뀌었는지 나올 수 있겠죠. 요거 예측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의 위험성 평가. 야 이거는 사실 약간 허를 찌르는 문제였는데 재난 안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난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정보통신과 연계해서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재난 안전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의 위험성 평가 문제는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정한 자료가 있어요. 그 개정한 자료를 아마 그 고려해서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거기에 정보통신 실무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지금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것도 재난과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내용으로 유출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업무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의 설계에 작성한 정보통신 설비별 용량 계산서 설비별 용량 계산서, 정보통신, 설비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서가 있죠. 업무용 건축물,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공동주택 뭘 계산해야 되죠? 회선을 계산해야 되죠. 회선을 계산해서 그 설계할 때 반영을 해야 메태선이 어디로 들어가고 용량이 회선 용량이 어떻게 되고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 나중에 선을 또 깐다든지 덕트에 굵기라든지 그 다음에 TPS실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여기는 정보통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와 그리고 또 전간방송에 관련된 거 방송의 출력, 스피커 수라든지 각각의 배치 관련된 걸 용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 데 대해서 이 정보통신공사 관련 기술 기준에 보면 그런 설계 내역서, 설계 때의 설비별 용량 계산서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좀 한 번 더 들어가서 묻는 문제였죠. 도로터널의 재해 예방 및 사고 대응 관련된 문제죠. 이 도로터널에 관련된 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재난재해에 대비한 문제예요. 문제의 대부분이 많은 내용들이 지금 재난재해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일련의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내용도 그 도로 관련된 그 공사 관련된 기준이 있어요. 정보통신 자료 이것도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에 있고 현재 답안으로 쓴 내용도 정확하게 거기 있는 거를 이제 참조해서 했으니까 실제 이제 그 내용 풀 내용은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공유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리 표준품샘. 사실 감리 표준품샘, 아, 이거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감리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지난번 회차에는 설계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감리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지난번 회차에. 그래서, 아, 다음번에는 감리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고,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약간 허를 찌르는 문제죠. 사실 정보통신공사의 원가 계산 방식, 그 다음에 뭐 그 계산 방식 두 가지가 있고, 공사에 또 계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사 품샘 관련된 게 있고, 그 여러 가지는 다 제가 이제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 비켜나갔어요. 하지만 제가 언급은 했어요.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설계와 감리할 때 품샘은 난이도, 그 다음에 인원, 인원 사람에 대한 등급, 이런 거를 고려해서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설계하고 감리할 때는 실제 그 정부에 제출할 때 그걸 다 일일이 그 설계 난이도에 따라서 그걸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일단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세하게 좀 못 알려드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한 대로 감리 분야에서는 이번에 나왔고요. 지난번 설계 분야에 대비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 감리에 대해서, 근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죠? 제가 예측드리는 거는 다음번에 감리 문제에 또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는 1교시와 또는 이제 2교시 형태로, 실제 업무를 묻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자, 다음번 보시면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제도 있죠? 착공전 설계도 확인이 있는데요. 요거는 사용전 검사 제도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죠? 예, 멘토만 계시지만,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주 흔하게 아셔야 될, 왜냐하면 현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어떤 업무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전 검사 제도는 현업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쓰셨으면, 아, 난 아직 공부가 덜 됐다, 정말 덜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요 유사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이걸 보면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문제가 제가 볼 때 다음 자세에 나오진 않을 거고요. 이 관련 유사 문제가 어떤 게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거는 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자, 지능 이상 음원 탐지 시스템 구성 요소 및 설계시 고려사항 나왔죠.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나오는 중 유인물, 정보통신 안전 ICT라는 문서가 있어요. 한국 정보통신 산업 연구원,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정보통신 안전 ICT에 관련돼서 잘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어요. 한 12가지가 있어요. 가로등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거 그 음원 탐지 시스템 관련된 거. 그래서 그 세 번째 이게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쭉 그 한번 리뷰를 하면서 음원 탐지 시스템 나올 것 같습니다. 예측했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거 말고도 거기 보면 12가지인가 있어요. 그게 그런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난 관련된 게 또 문서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두 가지에서 좀 이제 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기준.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연속해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제 기준에서 보면 연속적으로 나온 문제인데,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기준. 이거는 아주 많이 쓰이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새로 개정됐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많이 쓰이는 거, 개정된 거, 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된다고. 이건 아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이것도 아주 많이 쓰이는 거죠. 실무에서. 뭐 EMC 관련된 거 뭐 등등. 뭐 그런 어떤 규정에 관련된 문제고요. 다음. 온비프 관련된 거. 온비프 문제, CCTV. 자, 온비프. 제가 강조, CCTV 나오면 온비프 아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온비프. 온비프가 왜 온비프냐. TOD, CCTV, 그리고 외산, 국산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예를 들어서 통신망에서 SDN이라 치면 CCTV를 밴드가 다르더라도 다 관리를 할 수 있고 적용을 하려고 하면 표준이 온비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산업계에서 CCTV 산업계에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온비프로 통일을 해요. 더러 외산용 TOD나 이런 것들이 온비프를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은 뭐 별도로 구성을 하면 밴드에 종속되게 돼 있죠. 밴드에 종속되면 그 밴드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온비프라는 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현재 군에서는 온비프로 딱 RFP가 나와요. 대부분. 그리고 뭐 관 이제 지자체나 기관에서도 온비프로 나오기도 하는데 뭐 아직은 그래도 그 온비프가 오히려 특정 프로토콜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안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외산 특정 프로토콜에 종속돼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한사회에서 잘못 평가를 해서 요 최근에는 어쨌든 온비프로 다 통일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CCTV 프로토콜 하면 온비프 아셔야 되고 CCTV 관제 서비스 구축 방안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걸 했었다면 따먹을 수 있는 문제예요.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건 아니다. 하지만 아까 신기술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뭐 난이도라기보다는 약간 그 생소하신 부분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업무적으로 그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렇게 많은 분야를 어떻게 본인이 직접 경험을 다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접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간접 경험. 간접 경험과 책. 그리고 그 간접 경험을 통한 스터디를 또 하거나 스터디 그룹.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듣고 쓰고 배우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동화되어서 자기가 마치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각각의 분야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은 의미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셨겠지만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통신이론, 네트워크, 자 세분 문항별로 쭉 이제 살펴봤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핵심적인 문제에서 쭉 보겠지만 자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다 다뤘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멘토가 여기 계신 분들 손 들고 얘기하십시오. 아니라면 예, 다 다뤘던 문제고 이 멘토만 커리큘럼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의지와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기 이제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정시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옥과 합격 기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출제 기준 다섯 가지 세부 항목이 있고 세세 항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세부 항목 그리고 학습 세부 과목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여기는 일종의 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쪽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통신망이다 그러면 여기도 속하지만 또 시스템 요소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출제 기준에서의 어떤 그 세 항목으로 보시면 되고 이 학습 과목에서는 통신이론에서부터 광통신, 설계감리, 가만히 나와 있는 그런 항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 문제를 뭐 다 아시라고 보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 지금 아직 24년은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유출을 해보면 올해는 이제 2월달, 1월 말. 그래서 여기 뭐 또 처음 오신 분이나 혹시 또 일정을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유출을 하면 내년 1월 말이나 보통 2월 달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도 마찬가지로 7월이나 8월 그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저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는 정보통신기술사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오늘 벌써 이제 한 시간이 다 가가는데 세부적인 준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잠깐 멘토 과정을 소개해드리면 제가 있고 또 그 L 모 기술사라고 있어요. 그분은 정보관리 기술자도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정보관리 쪽 문제도 섭렵을 해서 저희가 프린트로 이렇게 유인물로 별도로 이렇게 하면서 정보관리 쪽 문제를 같이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정보통신에 관련된, 그리고 아까 그 설계감리 쪽이나 예를 들면 뭐 무선에 관련된 부분, 특히 또 뭐 네트워크 이런 부분은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멘토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멘토반에서의 꼭 뭐 멘토반이라기보다는 정보통신과 준비 방법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시험자가 내재화, 구조화, 차별화를 시험 답안에 옮길 수 있다면 그거는 합격하는 그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각각에 대해서는 시간상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짧게 얘기를 드리면 강의를 통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간접 경험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서치는 조사죠. 논문 그리고 아까 정부 발표 자료 그러한 부분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저희가 멘토반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딱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런 어떤 그걸 통해서 나오는 분야를 리서치를 해야지 나오지 않는 분야를 뭐 열심히 리서치하고 시간만 이제 낭비하면 본인도 손해고 물론 이제 개인적인 지식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일단 목표에 빨리 근접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추가 자료 그리고 셀프 테스트는 본인이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보지 않고 또는 어렵다면 처음에는 보고라도 그거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늘려나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암기, 뭐 서브노트 스티커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혹시 멘토반에 적극 추천드리고 오실 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 또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재화, 구조화, 차별화 이건 뭐 강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고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그리고 나름대로의 스터디를 통해서 정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그 달성 가능한 합격의 목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사의 어떤 그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의 항목에 대해서 좀 나타냈습니다. 필기시험에 대한 학습 방법, 기간을 고려한 것, 시험 당일, 그리고 6개월 또는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서 반복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유형에 따른 접근 방법, 답안 작성 요령, 뭐 보통의 어떤 답안 작성 요령이 있겠지만 유형별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 그리고 논리성, 정확성 그런 거에 대해서 채점 기준에 대해서 또 검토하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하셔야 될 거고 이 사람은 망각의 땡땡입니다. 이 자기가 곧 스터디를 하고 나서 뭐 10분 뒤면 거의 반을 잃어버리고 뭐 하루가 지나면 생각나는 거는 뭐 몇 프로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뭐 수 프로에 밖에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잊어버리는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되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 수립과 동기 이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동기가 부여되어야만 반드시 합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 그냥 뭐 정보통신 분야는 좀 정리하고 싶고 궁금만 해도 돼. 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맞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근데 꼭 합격해야 되겠어 라면은
본인에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난 노후부장이 필요해. 기술사 따면 노후부장 된대. 주위에 보니까 정말 되네. 난 노후부장 위해서 이거 꼭 따야 되겠어. 이것도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꼭 따야 이 내 노후를 이 기술사가 책임을 져줄 거야 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현업에서의 보다 나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라는 걸 본인에게 또 동기부여를 해도 되겠죠.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뭐 이직을 통해서 나는 연봉을 높일 거야 라든지, 어쨌든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를 반드시 계속하면서 그리고 학습에 대한 의지, 이거를 끊임없이 가져가신다면 합격에 좀 더 빨리 다가가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렸던 포기하지 않는 의지, 학습 전략. 이 학습 전략은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저희 멘토반은 차별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을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보다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으로 학습 전략과 요령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다음 주 일요일, 멘토반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2시에 그 OTA를 수행할 예정인데 좀 뭐 참석을 하셔서, 그때는 무료입니다. 예. 참석을 하셔서 이런 전략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습 환경 및 도구 적용과 학습 방법. 자, 동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사용하는 방안, 그리고 개별적으로 서브노트,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등등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멘토반을 통해서 어쨌든 실전 체험을 하고 참자의 의지와 결합을 한다면 조기에 합격할 수 있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차별화된 커리큘럼, 단지 지식만을 습득하는 그런 그 강의와 학습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에 의한 차별화된 수업 진행, 그리고 교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교재도 중요하지만 나올 만한 개정된 자료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습득을 하고 빠르게 스터디를 해 나가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처럼 나올 법한 거, 그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도구를 습득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멘토 멘티가 중요합니다. 뭐 개별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본인의 약점을 초기에 잡아서 그것을 계속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식은 많은데 이 답안 쓰는 거는 또 이게 가독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독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또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쓰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지를 좀 더 최적화하는 방안, 그리고 최신의 토픽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중 예상에 대해서 좀 더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와는 지식 수준의 정보 공유가 아니라 차별화를 통한 합격을 이끌어내는 그런 멘토마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 감히 의견을 드리면 이번에 한 6명 이상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는 지난번 이번 학기에 이번 이제 지난 학기에 거의 문제 예상 적중 문제를 다 제시해 드렸어. 그래서 그걸 충분히 소화하셨으리라고 보고 이번 멘토반에서 6분의 이상의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한 시간이 넘었는데요. 10분 쉬었다가 제가 실제 기출문제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문제 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